원인으로 바로 이 의자를 지목했습니다. 바로 이곳에 현재 입원 중이라고 하는데요. 직접 만나보고 상담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50몇 킬로 주행을 했을 때니까요. 당연히 가만히 있어도 버스 자체가 흔들리지 않습니까요? 잡는 순간 이게 그냥 푹 꺾어진 거죠. 그러니까 저는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지 알고 잡았던 거죠. 아무 의식 없이요. 자꾸. 잠깐 앞으로 쏠리는 게 앞으로 넘어진 거죠. 이 사고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남자. 예. 그런데 아직 버스 회사에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뭐냐면 버스 회사에서는 의자가 등받이가 고장남으로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보험 접수를 시켜줘야 되는데 보험 접수를 안 시켜주고 회사 측에서는 기사 핑계로 보험을 안 들어주고 기사는 난 잘못 없다. 회사 정비를 안 해준 거 아니냐. 이러시던 거고. 아, 나 진짜 억울하죠, 저는. 애매하네요. 네, 그렇다면 이 버스 회사 입장은 어떨까요?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찾아가 봤는데요. 바로 그 상황이요. 네. 뭐 급제동을 했다든가 급출발을 했다든가 그러면 어떤 뭐 반동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이 넘어질 때 이 상황은 아무런 문제 없이 그대로 주행 중이었는데. 그렇습니다. 버스 회사 측에서는 남자의 고의성을 주장하는데요. 그 이유는 사고 당시 버스는 시속 52km로 달리고 있었고 주행 중 특별한 사항은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남자가 아무 의심 없이 잡았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의자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저 뒤에 앉아서 이 의자가 흔들린다는 거를 수없이 봤을 거예요. 이 의자가 흔들린다는 거를 알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지금. 한 시간 동안이나 탔었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고 그걸 잡은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아니 잡은 사람 없었어요. 잡은 사람 없었어요. 왜? 아, 자, 보세요. 그래서 CCTV 원본을 좀 더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네. 자, 사고 발생 전입니다. 다른 승객이 의자 등받이를 흔들어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가 넘어졌을 당시 바로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는 한 목격자를 직접 만났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잡으시고 나서 넘어질 때 버틸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해야 되나? 앞으로 살짝 왔다가 일부러 놓은 느낌? 저는 그렇게 느낌을 받았거든요. 성인 남자가 견딜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다고 목격자는 말합니다. 저도 네. 이제 놀랬을 거긴 한데 넘어질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저는 버스 회사에서 남자의 고의성을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를 밝혔는데요. 저희 차에 승차했다가 네. 넘어지는 사고도 사실 의심스러운데 이 사람이 동일한이 한 달 전에도 똑같은 사고가 또 있습니다. 지난 7월 다른 버스 내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주행 중인 버스에서 이동하다 갑자기 미끄러지는 남자입니다. 이 버스 회사 측에서는 두 번의 사고 모두 비슷한 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완전 상습적인 거네요. 아무 급제동도 없는데 버스에서 넘어진 사고거든요. 저희 사고가 똑같이. 그렇다면 남자는 지난 7월에 일어난 사고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다른 거죠. 하다 갑자기 나오니까 틀리면서 했었는 건데 내가 바짝 부르는 거야. 저쪽부터 그런 돈 계산기 정말 사비가 쭉 밀려가지고 어깨에 쾅 다 맞았죠. 급정거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다는 남자. 회사 입장은 어떤 입장이신 거예요? 자연 감속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차에 그 멈춤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몸이 앞으로 오기 순간이딩 한 3-4m를 날아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관성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관성의 법칙이 일부러 보상을 바라고 이렇게 일부러 하신 분에게 우리가 억울하게 당했다는 느낌을 계속 갖고 있죠. 한 달 간격으로 일어난 두 번의 사고. 전문가가 영상 분석을 의뢰해봤습니다. 자, 그는 손의 방향이 주목했는데요. 손자를 잡는 부분을 보면은 지금 앞쪽으로 어떤 균형을 유지하면 잡는 게 아니고 뒤쪽으로 좀 잡고 있거든요. 근육으로 충분히 앞에 쏠리는 것을 실은 내가 어느 힘을 좀 주고 있었다면은 유지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즉 본인이 손잡이에 힘을 주고 조절을 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7월에 발생한 또 다른 사고 영상의 분석 결과는 손잡이가 어느 정도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처음에 출발할 때 이제 움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넘어질 때는 거의 진동이 없지 않습니까? 그쵸, 사고 이후에 이제 이 사람이 운전자가 잡으니까 브레이크를 잡으니까 심하게 이제 좀 움직이지 않습니까? 진동? 네, 정말 넘어지고 나서 손잡이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양측 입장이 대립된 가운데 버스 회사 측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교통 공단에다가 사고 분석을 의뢰해놓은 상태고요. 이제 그 결과가 통보가 되면은 그 결과를 보면서 관련자들을 다시 불러서 2차 진술을 받아야죠.
이렇듯 버스 안에서의 안전사고는 그 고의성을 판가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근 택시나 버스를 상대로 상습 공갈을 해온 피의자가 검거됐습니다. 문 밖에 서 있는 남자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승객이 모두 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 문이 닫힐 때 손을